안녕하세요. 오늘은 팔이랑 관절, 이렇게 상체 관절을 활용해서 좀 드로잉을 해보려고 해요. 제가 붓펜으로 바로 많이 그리는데 그게 어떤 보여지기에 시원시원하고 딱 떨어지는 그 맛 때문에 통쾌하기도 해요. 그리는 맛에서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재밌고 한데 또 이렇게 연필을 자주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어떻게 쓰는지 보여주려고 한번 이 연필을 써볼게요. 약간 위에서 본 각도입니다. 원기둥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꺾여서 이렇게 꺾여서 점점 밑으로 갈수록 짧아지는 느낌을 강조를 해주시고요. 골반이랑 항상 가슴이랑 각도가 좀 틀어져 있으면 좋아요. 얘는 이쪽을 보고 있다면 얘는 좀 더 아래쪽을 보고 있죠. 그러면서 전반적인 기울기는 잘 살려줍니다. 허리도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그러면은 이 가슴 라인부터 골반이 좀 앞으로 왔다가 좀 꺾여서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살죠. 이런 무게중심이라고 해야 될까? 골반이 앞으로 나왔으면 다리는 그만큼 뒤로 가야지 받치는 힘이 생기잖아요. 이런 밸런스를 잘 생각해주면서 항상 그려주면 좋겠죠. 거기에 얼굴도 항상 윗부분, 앞부분, 옆부분과 또 앞부분 만나는 경계를 확실히 해줘야 돼요. 물론 동그란 쉐입이지만 거기서도 위와 앞과 옆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단 말이죠. 그리고 이 쇄골 항상 쇄골이 이 어깨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와 동시에 뒤에 날개뼈에 이제 견봉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. 견갑극이라고 해서 앞쪽과 뒤쪽이 이렇게 연결되는 뼈를 항상 잘 생각해 줘야 돼요. 그래서 그 위에서 이게 승모근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. 그리고 귀 뒤에서 흉쇄유돌근이 나오고 흉쇄유돌근 그리고 쇄골 거기에 맞춰서 가슴 라인이 좀 앞으로 나와야 돼요. 항상 가슴은 그리고 이 승모근이라고 하는 어깨 근육이 이 팔 중간보다는 조금 위에 이 쇄골 위에는 승모근이 붙고 그 아래는 삼각근이 붙는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. 그리고 여기서부터 가슴 근육이
그럼 삼각근 아래쪽으로 삼각근이랑 비슷한 위치로 쭉 늘어집니다. 여기도 앞에 삼각근의 위치를 잡아볼게요. 팔뼈의 바깥쪽입니다. 있으면 가슴이 역시 이런 식으로 따라 올라오겠죠. 뒤에 팔 근육이 이렇게 있고, 앞에도 이두근이라고 하는 팔 근육이 있고, 그리고 요 뒤로는 삼각근이 이렇게 나와요. 팔꿈치가 있으면 삼각근에서 삼각근이 아니라 삼두근에서 완요골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올라오고,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. 그리고 이 등 뒤에서는 이 팔의 안쪽으로 광배근이라고 하는 등 넓은 등 근육이 이렇게 타고 올라와요. 제가 요즘에 라이브 강의에서도 그러고 상체랑 팔이랑 이렇게 많이 강조해서 영상을 띄워놓고 있거든요. 여러 가지 사례를 점점 많이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 강의를 한 번에 좀 들으시면서 그 어떤 공통된 내용을 찾으시면은 학습이 더 잘 될 거예요. 그래서 골반뼈의 튀어나온 부분 상전 장골극이라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항상 잘 찾아주시는 연습을 해야 돼요. 다리는 점점 짧아지기. 그리고 요 안에서 이두근이 나오고, 이 부분을 보면은 삼두근이거든요. 삼두근이 뒤에서 좀 보일 수가 있어요. 굉장히 큰 근육이거든요. 이 삼두근이.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보일 수 있고, 그 삼두근 앞에 여기에 이제 완요골근이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.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. 식으로 계속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완요골근은 이제 요골이라고 하는 뼈에 붙어 있고 이 요골은 엄지 손가락 쪽으로 방향이 향합니다. 항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지 손가락으로 방향이 향한다는 거. 여기도 아까 말했듯이 삼각근과 승모근이 이 쇄골 끝 부분에 붙는다는 거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좁아졌어. 자. 이런 식으로 동작에 의해서 관절 부분이 어떻게 꺾이고 어디 뼈에 어떤 근육이 붙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. 팔이 앞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면 삼각근이 팔 바깥쪽으로 위치하기 때문에
저는 모두 완전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유는 또 저는 기대 있는 기대를 계속 하고 있고